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방광염은 몇 가지 수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 K입니다. 국내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요,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여성에서 일평생 60% 정도에서는 꼭 한 번씩 겪는다는 질환, 뭔지 아시나요? 아랫배의 통증을 자주 느끼기도 하고, 자주 소변이 마렵기도 한 질환, 바로 방광염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하면 신우신염 같은 심한 형태로 악화되기도 하는 이 질환. 오늘은 바로 이 방광염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부터 어떤 종류와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광염은 다양한 원인과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만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염까지 각자 다른 원인들로 발생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광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 있어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급성 방광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4cm 정도로 짧고, 또 해부학적으로 장내 세균이 회음부와 질 입구 쪽에 쉽게 증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생활이나 임신 시에 세균이 방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더군다나 평상시에도 좀 자주 앉아있는 습관을 가지거나 아니면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질 그리고 항문 입구가 굉장히 이 요도와 가까워서 이런 장내 세균이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이 급성 방광염은 세균 자체의 독성이나 개인별 세균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요로기 해부학적 및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게 돼요. 대부분 원인균은 장내 세균 중에 가장 흔한 대장균이고요.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포도상규균, 장구균 이런 여러가지 균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급성 방광염과 같은 원인균에 의해서 만성 방광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만성 방광염은요, 무조건 세균 감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난소암이나 자궁암의 경우에 골반 쪽에 암세포 제거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방사선으로 인한 방광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게 가장 흔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방광염은 과연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광염의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방광염은 60%의 여성에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걸리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10%의 여성에서는 1년 내내 감기처럼 몸의 면역이 좀만 떨어지면 방광염이 생기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광염에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 방광염이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가장 흔한 급성 방광염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거의 8회 이상씩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심하면 3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도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비뇨뿐 아니라 갑자기 강한 자극과 함께 소변이 참기 힘든 절박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배뇨 시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배뇨 후에 잔뇨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가 함께 나오는 혈뇨라든가 농이 함께 나오는 농뇨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악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랫부분 회음부가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발열이나 오한 같은 전신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발열이나 오한까지 나타나면 사실 이거는 신우신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봐야 되지 급성 방광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성 방광염의 증상을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급성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만성 방광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때 만성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보다는 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고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예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의 경우는 놓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만성 방광염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 균이 방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요도를 타고 요로를 타고 올라가서 콩팥까지 침투하는 신우신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방광염처럼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아랫부분이 좀 미적지근하게 불편하고 소변을 때 좀 불편한 자결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평상시처럼 그냥 방광염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꼭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민성 방광염은요, 말 그대로 방광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질환이에요. 빈뇨나 절박뇨 증상은 급성 방광염과 비슷하지만 급성과는 다르게 통증이
증상이 없고요. 심하면 잠자는 도중에 소변이 매려운 야간뇨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성방광염이나 만성방광염과 혼동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과민성방광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과민성방광을 방광염으로 착각하고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요. 과민성방광은 빈뇨나 절박뇨 같은 증상은 급성방광염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과민성방광은 급성방광염과는 다르게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별로 없고 가렵거나 이런 증상도 별로 없고요. 더군다나 급성방광염과의 다른 점은 항생제를 먹으면 급성방광염은 빨리 나아요. 그런데 이 과민성방광은 항생제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변을 너무 자주 늘어가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뭐 하는데 아픕니다. 아프면은 급성방광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화장실만 자주 가고 화장실 참기 힘들다 이 증상만 있으면 급성방광염보다는 과민성방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발생시키는 방광염, 진단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방광염의 진단은요, 대부분 임상 증상 한번 보고 소변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소변 검사상 농뇨가 있거나 세균뇨가 있거나 혈뇨가 있거나 단백뇨가 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검출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변을 배양 검사를 해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면 단번에 진단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많은 소변 검사 중에서도 피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방광암이나 콩팥, 신장암을 혈뇨를 통해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염증 때문에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이 없고 증상이 없는데도 혈뇨가 나오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혈뇨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지 방광염 치료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서 진단하고 난 후에는 항생제를 통해 치료가 이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연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소염진통제만 쓰고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급성방광염은 항생제를 써야 하고 3일 정도 썼을 때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급성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균에 따라서 또 항생제 내성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을 항생제를 썼는데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변 검사할 때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정도 써본 항생제를 바꾸게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잠시 나아졌다 해서 그냥 항생제를 딱 관두고 안 먹으면 오히려 내성균만 증가할 수 있고 낫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뜨문뜨문 먹다 보면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는 꼭 시작과 함께 정해진 일수만큼 끝까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방광염은 몇 가지 수칙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방광에 충분한 양의 물이 유지가 되면 배뇨 활동을 통해서 세균의 배출 동안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고요. 배뇨감이 나타난다, 소변이 마렵다 하면 참지 말고 꼭 화장실을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폐경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방광염에 대한 예방 방법이에요. 폐경 이후에 자주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호르몬 부족 때문에 위축성 질염 같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광염이 잦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여성 호르몬을 채워줌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호르몬제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는 걸 권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죠. 자, 세 번째로는 유산균 섭취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장내 미생물과 유산균에 관한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었죠?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든 아니면은 내가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든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면 이 나쁜 유해균들이 항문을 통해서 질이나 방광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과 유산균의 적절한 섭취를 통해서 장내 유해균을 늘려주는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질 세척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질 세척을 할 때 여성 청결제를 너무 많이 이용하거나 너무 심하게 잦은 횟수로 세척을 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세척을 하면요, 오히려 질 내에 있는 유익균이 사멸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유해균 감염이 더 증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세척을 너무 잦게 하거나 너무 많은 여성 청결제를 독하게 써서 청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변이나 배뇨 그리고 성교 후에 신경 써서 질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한 흐르는 물로 세척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 방광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방광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간 귀찮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수치심이 느껴진다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참고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방광염을 그냥 방치하면 신우신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광염은 꼭 의심이 된 순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가 마냥 방광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과민성 방광이거나 아니면은 방광암의 징조인 혈뇨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방광염이거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요,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